이제는 뭐 워낙 문제들이 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남아가지고 생물학도 일부분 또 활용을 해야 하는, 큰 역할을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생물학의 쓸모를 한번 책으로 만나보시죠. 응. 안녕. 자, 교수님이 또 신간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간. 어떤 책이죠? 생물학의 쓸모? 라는 책이죠. 생물학의 쓸모. 생물학에 대한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뭐 20개 이상 정도가 엮여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영생물하고 관련이 깊어요. 쓴 내용을 좀 갖고 유튜브를 했고요. 나중에는 여기 많은 컨텐츠를 또 골로 가서 적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다 남다른 책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랑하세요. 아무튼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오늘 다루는 내용 뭐죠? 미생물 전지. 미생물 전지. 사실 요즘에 전지 뭐 얘기 많잖아요. 예. 전자면 어렸을 때 우리 건전지, 배터리. 그건 이제 한번 쓰고 버려야죠. 핸드폰에서는 리튬 전지. 리튬. 옛날 혼전지가 일체 전지. 충전식이 이제 이체 전지. 네. 그 다음에 와야 될게 이제 연료 전지죠. 수소식 보는 연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수소 연료 전지는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연료로 수소 개수 를 넣어서 전기를 내게 해야 되는데 그 열효율이 좋아서 물 전기 분해를 거꾸로 하는 거니까 환경에도 친화력이고 그렇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수소 가스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렇죠. 이제 가자 이게 넘어야 될 산이죠. 수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기에 넣기에 적합한 형태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앞으로 개발은 되겠지만 기술은 예. 어떤 그 장애가 있는데 전 전공이 생물학이니까 아 요거 한번 보니까 연료 전지 3차 전지에 생물학이 좀 쓸모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소를 넣지를 말고 아예 저 안에다가 미생물을 넣어서 걔가 전기를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숨 쉰다는 거 전자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 흘러가는 거를 전자를 뺏어서 우리가 전기로 쓰면 어떨까? 아, 이게 전기로 쓴다 하면 뭔가 미생물이 약간 전기뱀장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과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과정도 결국 전자의 흐름이니까. 그렇죠. 내가 생물 그런 컨텐츠 만들 때 초반에 뭐 세포 호흡이라는 얘기해가면서 막 전자 흘러간다고 얘기했을 때좀 머리 쥐어짜고 한적 있어요. 우리 영상 맞아, 하나 맞아.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전자가 흐르는 거를 전극으로 흐르게 하자는 거죠. 전극으로? 전극으로 흐르게 하자는 거. 전극을 흐른다. 그냥 행복합니다. 수소를 넣지 말고 미생물을 넣고 이제 한쪽에 미생물 생물막을 만들게 양극에다가 붙어 자라게 한 다음에 예. 얘가 먹을 먹잇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걸 먹고 자라면서 호흡을 하겠죠? 예. 전자를 만들어 내겠죠? 예. 그거를 전극으로 흘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죠. 괜찮네요. 괜찮죠? 네. 자, 근데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먹이를 뭐 좋은 거줄거 없어요. 뭘 주느냐? 비왕이면 우리가 버리는 거 주자는 거지. 아, 그럼 좋죠. 뭐 폐수. 폐수. 아, 버리는 버리는 거. 유기물들. 유기물들. 음식물 쓰레기.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좋은데 네. 액체 하나만 따져 보면은 아. 폐수가 있고 또 하나 퀄리티가 좋은 게 하나 있지. 렁? 오줌. 아깝다. 렁은 석탄, 오줌은 가솔린이라고 비교하고 싶어요. 아, 여긴 가솔린이 가솔린이다. 필요했는데. 아그작 아그작. 실제로 이 파일럿 스케일지만 된게 있어요. 예. 한 0.6리터 정도 소변이 있으면 충전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시간이 걸려요. 6시간 걸리는데 핸드폰을 3시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렇게 하냐 하겠지만 일단 출발이 중요한데 요거 조금 좀더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쨌거나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공중 화장실을 묶고 소변을 받아서 모아서 이렇게 층층이 흘리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밖으로 뽑아서 이제 충전할 포트를 만들어 놓는 거지. 왜 요즘에 여기나 공항 가면은 휴대폰 충전 서비스 무료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냥 화장실에서 해놓는 거지. 충전을 하려면 돈을 내거나 오줌을 싸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받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기를 만들고 난 오줌도 쓸 때가 많아요. 왜? 암모니아는 NH3잖아요. 네,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엄청 많죠. 네, 수소가 수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소가 많으면 에너지가 많은 거야. 네. 그거 다 뽑아 썼어. 그럼 암모니아가 뭐가 돼? 질산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좋은 비료고, 어차피 소비되는 좋은 성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것도 갖다가 사실 또쓸 수도 있는 맞아. 거거든요. 또 좋은 거 많이 먹는 분들도 좋은 소변이 많거든요. 네, 비타민C 막 많이 먹고 막. 아그작 아그작. 또 하나는 미생물 연료 전지가 잠재적으로 유망한 걸 해주냐면요. 예. 폐수 처리장에서 아. 폐수를 지금도 처리 잘하고 있지만 예. 오줌이 아니고 이렇게 폐수를 흘린다고 해보세요. 크게 해서. 그럼 뭐가 되냐면은 폐수 처리장에서 곧바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기를 갖고 동력을 돌릴 수가 또 뭔가 있겠죠. 폐수 처리하는데 쓸 수도 쓸 수가 있고. 있죠. 폐수를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흘려서 전기를 뽑고 처리됐잖아요. 네. 그거를 버릴 수 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좋은 거 아닌가요? 완전한 순환 경제 느낌. 완전한 순환 경제죠. 네. 신기하죠?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파일럿 스케일로는 되는데 이제 현실하게 되면 뭐냐면은 경제성 높은 비용 경제성 문제 효율적으로 됐느냐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운영할 때 그 조건을 늘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퀄리티 컨트롤 그렇죠 실험실이 아니니까 네. 플라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라면서 계속 뭐 부스도 되고 날씨도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런 걸 다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걸 꿈꾸고 결국은 하늘을 날았고요 우주를 가는 걸 꿈꿔서 우주를 갔잖아요 오줌으로 전기 만드는 걸 꿈꿉니다 아 네. 폐수로 전기 만드는 것 정도는 네. 우주 가는 거에 비하면 분명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 가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요 오줌으로 이 전기 만드는 연구를요 네. 1960년대에도 했거든요 아. 그 누가 했는지 알아요? 나사 아 진짜요? 네. 아 그러고 보면 나사에서 우주선이 우주인이 가야 되잖아 예. 우주인이 가도 아니 우주인 오줌은 이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또 쓰면 좋으니까 쓰면 좋으니까 실제로 연구를 했다는 기록을 제가 봤고요 지금도 하느냐라는 점 제가 나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원래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우주시대에 아, 그렇군요 그동안은 사실 뭐 화석연료도 그렇고 다른 에너지들이 풍족하게 많고 문제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예, 이게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뭐 에너지 고갈 문제도 있고 이제는 왠 절박하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이게 달라붙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지구에서 우주 화성 가는 거를 성공한 인류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오줌으로 핸드폰 충전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폐수로 전기를 만들어서 네. 에너지 공급형 폐수 처리장. 차, 이런 뭐 일체형. 애플에서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하면 네. 에너지가 딱 나오고. 딱 나오게. 네. 집에서도 소형으로 만들어 놓고 가정용 전기를. 기가 막힙니다. 네. 만화 같은 얘기지만 이런 경우는 끝내주잖아요. 네. 끝내주더라고. 그리고 남은 그거는 화분 키우는다가. 이거야말로 진정한 생물학의 쓸모가 아닌가. 아. 이런 이야기들이 20가지 넘는. 아, 그 얘기 네. 이런 이야기들이 20가지 넘는 아. 책이 있습니다. 아. 바로 생물학의 쓸모. 절찬리 판매 중. 예스24 교보문고 명품문고 다 있습니다. 아, 나 이거 갈래. 집에 갈래. 아, 나. 사랑하세요. 지금 이 오줌 기계 중요하죠. 네. 하지만 생물학의 쓸모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네. 정말 생물학의 쓸모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발견했고요. 앞으로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옛날에 생물학 배울 때랑 지금이랑 그 기본 원리랑 이런 건 너무 비슷비슷해요. 이것도 연료전지 쪽 융합되고 네.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는 또 에너지 문제고 그렇죠. 응용 적용 범위랑 이렇게 같이 융합되는 범위가 완전 무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이 미생물 연료전지만 놓고 봐도 이거는 전제니까 화학 에너지, 다음에 그러니까 환경, 생물, 재료, 어떤 걸로 이렇게 만들어, 전극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야말로. 그쵸. 정말 융합 그 자체죠. 네. 이제는 뭐 워낙 문제들이 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남아가지고 생물학도 일부분 또 활용을 해야 하는. 큰 역할을 해야만 하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생물학의 쓸모를 한번 책으로 만나보시죠. 사랑해. 열띤 경쟁을 펼쳐봅시다. 아, 그냥 응생물학 열심히 보셔도 괜찮아요. 네, 뭐 그래도 됩니다. 아, 네, 하여튼 충찬 성원 고맙고요. 네. 아, 굉장히 얼굴 화끈거리는 오늘 그런 응생물학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제가.